봉두천 하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지행동인데 오늘의 현장도 지행동에 입지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지 마음에 드는지 꼭 찾아드리는 굿필라TV 정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동두천에서 유일한 아파트 현장인데요. 32평, 31평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된 오늘의 아파트는요, 널찍한 주차장이 지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이렇게 램프식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널찍한 지하 1층에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비 오거나 눈 오는 거 피하실 수 있는 이렇게 넓은 지하 주차 공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호선 지행역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외국어 동급까지도 입지해 있고요. 분양 금액과 시집 주금은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아파트 타입 저랑 같이 함께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의 우리 집 전실 공간입니다. 사이즈 정말 길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요즘에는 벽체, 벽지 시공 안 합니다. 다 이렇게 화이트보드로 템바보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집 신발장 공간도 넉넉하게 네 칸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족분들 편안하게 신발 정리하시면 되세요. 마블 타일로 바닥 시공 길쭉하게 되어 있고요. 매일 신는 신발도 편안하게 밑에다가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먼지뜨 공간도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벗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삼면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도 블랙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망임유리가 채택되어 있네요.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집 집보러 바로 가시죠. 자, 오늘의 우리 집은요, 32평 3룸 아파트입니다. 전실 들어오자마자 1번 방, 반대쪽에 2번 방, 메인 욕실 공간과 쭉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 부분이 불용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거실 옆쪽으로 사이즈 좋은 3번 방, 안방 공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1번 방부터 가보실게요. 우리 집 1번 방부터 사이즈가 정말 좋은데요. 창가 자리 2600, 넓은 벽체 공간은 3m예요. 더구나 이 방은요, 매립장까지이기 때문에 성인 자녀방으로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1번 방 공간은 밖으로 나가도 다용도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넉넉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 자녀방으로도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이었어요. 자, 바로 2번 방 가보실게요. 우리 집 2번 방도 사이즈가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넓은 환기창 자리는 3100, 벽체 자리는 2860. 이 방도 성인 자녀방으로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자, 1, 2번 방 다 공간이 넉넉했는데요. 이번에는 메인 욕실이에요. 우리 집은 32평 아파트라 욕조도 있어요. 메인 욕실 공간 벽체는 깔끔한 대나무 투톤과 옅은 무광 타일의 투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비대형 변기, 코너 선반도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넉넉하게 이용하시겠죠? 오늘의 우리 집은 웬만하면 다 벽지를 사용 안 하고요. 이렇게 보드 마감이나 타일 마감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번 공간은 주방입니다. 넉넉하게 4인용 식탁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우리 집은 넉넉한 32평 아파트예요. 화이트 컬러의 상부장과 다크 초콜릿의 하부장이 깔끔하게 연출되어 있는 주방 공간이고요. 이상적인 대구자 구조라 어머님들 동선 정말 좋게 마련되어 있네요. 양문형 냉장고 충분히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 식기건조대, 쿡탑은 인덕션으로 넣어드렸어요. 후드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당연히 전자레인지에 밥을 넣으시는 공간도 준비해드렸어요. 우리 집 주방 공간은 다 좋다, 넉넉하다. 이번 공간은 다용도실인데요. 외부 환기창은 이렇게 통창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제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이 공간은 대용량 세탁기 건조기 워시터로 놓으실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고요. 건조대도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보일러도 1등급 귀뚜라미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집 아파트 거실 공간 되게 넓어 보이시죠? 남향 채광이 되는 창가 자리는 4200, 6인용 소파도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는 소파홀 자리는 3960. 와, 우리 아파트는 TV도 따로 놓을 수 있는 아트월 벽체 공간도 마련해 드렸어요. 대형 TV 다 벽걸이로 놓고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천정 띄움 시공, 거실 시스템 에어컨은 대양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월 패드, 보일러 컨트롤러는 주방 공간에 들어가 있네요. 우리 집은 남향인데 앞에 뻥뷰 안 보여드릴 수 없죠? 남향 채광에 막힘없는 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거실 공간 다 보셨고요.
이번에는 3번 방 안방이에요. 우리 아파트 안방 공간도 너무 커요. 집에 있는 장 가져오지 마세요. 여기 붙박이장 다 넣어드립니다. 안방이니까 시스템 에어컨 없으면 안 되죠. 창가 자리는 2950, 붙박이장까지예요. 벽체 자리는 3620. 포인트를 둬서 블루계통에 보드 마감도 되어 있어요. 대형 침대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침실 앞쪽으로도 다용도실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공간 넉넉하고요. 외부 환기창도 통창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공간이 좋아서, 동선이 좋아서 여자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파우더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자만 가지고 오세요. 서브욕실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독립된 공간으로 파티션 처리가 되어 있는 샤워실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글라스 유리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일반 변기, 서브욕실이지만 널찍한 바닥 공간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의 집 잘 보셨나요? 이번에 동두천까지 GTX 신호선이 확정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동두천에 있는 신축 현장들을 보시고 계신데요. 오늘의 현장은 동두천에 딱 하나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할인된 분양 금액은 2억 후반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입주금은 3천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대출도 가능하시니까 빠르게 영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이 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과 더불어 인근에 있는 비교하신 현장도 다 같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